자, 이번에는 욕실로 들어왔습니다. 자, 이게 거실 욕실이죠. 자, 거실 욕실. 요즘에 넓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샤워실을 완전 밀폐를 시켜놨습니다. 지금 보통 보면은 파티션이 100에서 600, 700, 800 정도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집은 전체를 갖다 샤워붓을 내줍니다. 문을 닫아버리면은 완전히 다 밀폐. 그러면 샤워를 다 튀기도 바꾸기까지는 이제 드라이 되겠죠. 단점은 뭡니까? 안에 보시면은 이게 환풍기 보이나요? 아니, 그냥 오지 말고 그냥 그래. 자, 환풍기 이 친구는 여기서 그냥 환풍기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만 빨리 변조되겠죠. 근데 여기서 화장실에서 응가를 한다 하시면은 여기는 환풍기 없어요. 그러면은 문을 열고 환풍기 당겨야 되는데 저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응가 냄새가 이리로 나가겠습니까? 그러면 여기로 나가기도 빠르겠어요. 거실로 나가기도 빠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은 샤워 부스가 있는 집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두 개를 하시라. 그러면은 세 라인은 세 개 라인으로 라인을 꼭 잡아달라고 말씀해 주세요. 이유는 자, 1번, 두 번째. 그 다음에 전등 세 번째, 총 스위치 세 개. 알겠죠? 네. 다음.